진짜 떨리는데 이거? 할 팀은 진짜 얇아져.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 언제 보셨어요? 추석 당일 직전에 보기 시작했는데 그날 새벽에 이어서 쭉 다 봤어요. 아침까지. 해가 뜬 거죠 그럼? 해가 뜬 거야. 근데 이거 보신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의상 입으신 거 저희 소품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팬심으로 구입한. 원래는 1번을 샀는데 배송이 잘못 왔는데 이거. 언제 봤어? 결말을 다 알고 있어서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있다가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결국. 스포를 어디까지 당한 거예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가 리뷰하는 오징어 게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 있는데? 정말 불쌍한 것 같아서 정말. 그것도 변기 옆에서 사이에 끼어서 모처럼 경마에서 딴 돈 다 소매치기 당하고 피 보더에 막 아 달다 막 이러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달아지냐고요? 아, 실제로 생각인데. 피 맛이 단 건 아니겠죠. 당뇨가 있어도 피가 단 건 아니잖아. 그렇죠. 달아질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눈을 많이. 뜨고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칼끝을 여기 콧구멍에다가 대고 위협하는 데 조금 잔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혈관이 이제 코피가 잘 나는 그 부분이 사실 요 코 비중격 안쪽에 이렇게 분포돼 있거든요. 사발을 받치고 있는 거 보니까 피를 좀 많이 내서 위협하려는 온도가 있으면 사발이 있었네요. 사발을 못 봤어요. 굉장히 그 해부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설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많이 찔러봤나 보죠 저렇게. 그러니까. 저기를 찔러봤더니 피가 잘 나더라. 진짜 코 수술 한 다음에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형물이 돌아가겠죠. 이렇게. 절개 부위가 약하니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높여놨는데 뭐 부러지면 또 코끝이 이렇게 주저앉는다든지 이렇게 옆으로 꺾일 수도 있겠죠. 저희가 한 달 정도 기간을 보는 게 일단 실리콘이 들어가면 이제 캡슐이 생기는데 캡슐이 일단 생기면 어쨌든 보형물이 돌아가는 건 잡아주니까 적어도 그게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 맞으면 그래도 좀 덜 변형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맞을 거면 좀 천천히 맞아. 네. 맞을 때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맞는 게 좀 취약하고 좀 세로 방향으로 맞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희가 그걸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요렇게? 네, 요렇게. 당뇨입니다. 올해 당뇨에서 합병증까지 왔어요. 우리 대학병원에 있을 때 많이 봤던 환자군이어가지고 당뇨의 많은 합병증 중에 하나죠. 당뇨족. 참 저게 참 안 맞죠. 되게 안타까워요. 저렇게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원래 당뇨가 되면은 이제 말초 혈관이 안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가장 말단에 있는 발에 혈액 순환이 안 좋아지고 감각이 떨어지는데 저게 왜 생기냐면 다쳤는데 다치는 감각도 잘 몰라요. 그러면 상처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한번 다쳤는데 혈액 순환이 안 좋으니까 회복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엔 저렇게 절단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상태가 될 수 있죠. 오징어 게임에 다시 안 가고 어떻게든 어머니의 당뇨를 치료했으면 어머니는 사셨을 거예요. 당뇨 발 때문에 살고 죽고를 맞아요.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 정도가 됐으면 이제 발뿐만 아니라 이제 신장이 안 좋다든지 네, 뭐 눈도 안 좋을 수 있고 네, 심장 혈관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생사가 결정되고요. 결국 돌아가신 게 이제 저 발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당뇨 조절이 안 돼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서 그 혼수 상태가 유발돼서 돌아가신 맞아,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로 기운이가 되게 큰 역할이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실종된 거 아니야. 삶의 이유가 없어져서 오히려 그런 것도 다 놔버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리가 사실은 되게 히트였던 캐릭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외로 여기서 돈 주세요 사장님! 저 고향 가야 돼요! 아, 알리 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알리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손도 보거든요. 그래서 수지 절단 사고는 사실 되게 많이 와요. 잘린 거를 이어주는 수술인데 깨끗하게 댕강 잘린 거는 칼로 잘린 건 이을 수 있는데 저렇게 으스러져 버리면 하기가 힘들죠. 제일 그래서. 좀 예전에 난감했던 게 그 파체 절단기에 들어가고 파체 그 이을 때 이게 5단으로 잘려서 1단 쌓고 2단 쌓고 해처럼 잘리면은 이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을 수는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통해서 살지 말지 모르죠. 그래서 까맣게 변하면서 결국에는 죽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 그럼 결국 잘라야죠. 이 음악도 너무 굉장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6일간 모두 목소리가 멋있는 것 같아요. 저. From me speaking.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피부 건강이나 어떤 노화에 영향이 있을까요? 거의 반나절 이상을 쓰고 있잖아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서 밖에 보이는 상태라면 사실 피부 보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외부와 공기 산소가 차단되고 답답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푸석푸석해지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같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저 안이 이제 침도 튀고 매일매일 세척하기가 되게 불편한 구조일 것 같아서 맞아.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치. 이거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니까. 그죠? 사실 나는 생각했던 게 혹시 피부가 좋아지려면 좀 LED를 안에다가 좀 심어주면 안에 좀 재생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이때만 해도 좀 사람들이 때깔이 좋았네요. 초반이라서. 초반이라서. 계속 밤이 되고 눈을 찾고 잠을 못 자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잠을 못 잤을 때 찾아오는 어떤 신체 변화가 있을까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저렇게 누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지고 경계 상태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나도 공격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길게 봤을 때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잘 생겨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이 잘 생겨서 너무 사실... 길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아유. 맛있겠다. 배고프다. 배고픈 시간이라서 지금. 저녁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죠. 아. 근데 저렇게 힘든 일을 시키고 저거 먹으면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우유랑 소보루빵 하나. 초코우유. 요원들도 다시 보니까 되게 부지런해요. 그러니까요. 구황작물 위주로 주는 것 같아. 감자도 나오고 옥수수도 나오고. 갑자기 확 땡기는데요. 스테이크가. 사실 윤곽 수술하고 나서 질긴 고기는 또 한동안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심은 괜찮지만 질긴 고기는 아니죠. 비싼 고기를 먹어야겠네요. 비싼 고기는 괜찮은데. 성형 후에 식단을 예로 들자면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윤곽 수술은 죽을 따로 먹게 하진 않죠. 맞아요.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꼭 죽이나 미음만 먹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포함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씹지를 못해요 한동안. 근데 윤곽 수술은 치아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 정상적으로 씹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수술 직후에는 근육이나 이런 게 힘이 예전같이 잘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조금 너무 질긴 음식 좀 피하는 게 좋고 햄버거라든지 쌈처럼 입을 너무 크게 벌려야 되는 음식 이런 것만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식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식단 중에는 우유랑 소보로빵 이 정도? 소보로빵 우유에 이렇게 적시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많이 씹지 않아도 되고 우유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윤곽이랑 다른 게 눈코는 그런 걸 안 물어보고 맞아요. 저한테 주로 물어보는 건 술 언제 먹어도 돼요? 거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곽 수술도 많이 부러워. 저게 이렇게 혀를 쓰는 게 가장 낫다는 거죠, 결국? 해보니까 지금 직선으로 된 거는 당연히 쉽고 저런 곡선은 진짜 어려워서 바늘로 하다가 결국에는 혀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선 뽑아봤어요. 한 번에 성공. 바늘로. 핵인 쌓여서 뭐 이런 거 다 이미 다 해보셨어요. 관종이란 얘기죠. 턱관절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오래 벌리고 있는 거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도 턱에 안 좋고 또 혀를 내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거 긴장이 되거든요. 혀를 내민 상태로 입을 다 깨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하면 턱관절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달고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준비를 했어요? 네. 무슨 모양일까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또 떨리는데 이거. 이거 뭐라고 떨리네. 예. 나 진짜 우산 나왔어. 이거 대결이 될까요,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두껍다. 제대로 안 찍어놨네. 오씨 처음부터 벌써 한 방에? 야 진명이가 성격이 급해요 좀. 근데 이게 다른 의미로 바늘을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꼬맬때 쓰는 바늘은 약간 휘어있는 곡선이고 이건 직선이라서 제도전. 제도전 해봐. 도전 한번 먹고 도전. 쉬운 것만 나오네 지금. 알리가 뽑았던 게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 홍 원장님 거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러다 먼저 죽죠. 턱관절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이팅은 진짜 얇아져요. 목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깨지면 죽는 거예요 원래. 나 이미 죽었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아씨. 아 진짜 아깝다. 거의 다 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구나. 당신 진짜 의사 맞아? 여기 의사가 하면 굉장하지. 좀 안 좋은 역할이라서
이렇게 다친 상처는 지저분한 상태에서는 꼬매면 안에서 염증이 더 생기고요. 원래 세척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저런 상처에는 흙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지금 꼬매는 그 바늘 자체도 지금 손으로 잡고 꼬매고 있잖아요. 손으로 지금 소독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안 꼬매면 지혈이 안 되거나 또 열려있으면 계속 지저분한 게 들어가니까 닫아놓긴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저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상처가 과연 나을까 이거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꼬맨 거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조금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렇게 쉽게 꺼낼 수가 없어요. 보초선은 저런 사람이 도와줘서 저걸 꺼낼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되게 명이다. 그리고 리트랙터라고 해서 이제 땡기는 기구들이 있어야지 노출이 잘 될 텐데 맨손으로 칼로 가지고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걸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물인지도 모르겠는데 담아서 이제 뭐 몇 시간 이상 잠수를 해서 가는데 그 사이에 장기는 다 죽지 않았을까. 뭐 이식할 때는 옆에 둘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떼자마자 바로 이식을 하는데 저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죠. 아니면 네. 멀리 있는 경우라도 헬리콥터를 타고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 거죠. 몇 시간씩 걸리면 떼어낸 장기가 죽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침 다 튀기면서 막 하잖아요. 위험하죠. 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동이죠. 죽은 시체의 그 피 속에 어떤 균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땀부터 매대야지. 동네에서 구슬이랑 딱지랑 저기다 연출된 상황이라니. 소름. 원래도 연기를 잘하시지만 저 안에서 연기를 한 번 더 하신 거잖아요. 원래는 그 한미녀가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원래 깍두기로 빠졌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할아버지는 이 게임에서 빠질 수가 있었는데 아니 나를 왜 어부는 깐부신가요? 저희는 같이 서울대 성형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했고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해서 많이 만나고 이러는 사이고 집도 가까워요. 우린 깐부잖아. 성형하러 올 때 깐부들끼리도 온 적 있나요? 친구들끼리 같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예 닮은 사람은 또 없어서 비슷한 범죄 수술이지만 같으면서 다른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자매끼리 또는 엄마와 딸끼리 이렇게 같이 수술 받으러 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딸을 막 상담해줬는데 어머님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셨나 봐요. 저도 광대가 평생 한이었는데 아, 이것도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죠. 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 전 저거 뽑으면 갑자기 쓰러질 줄 알았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이 박힌 유리 파편이. 맞아요. 근데 일단 오히려 저렇게 큰 게 박히면 뺐으면 죽지 않았을까요? 그냥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찢어진 혈관이나 이런 근육 같은 거를 그 유리 파편 그 부피로 막고 있을 수도 있는데 뽑는 순간에는 그게 없어지면서 찢어졌던 혈관이나 이런 게 팍 분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걸 빼기 전에 조금 신중해야 된다. 또 일어나 저러나 죽긴 하겠지만 저 너무 내동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저 정도로 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우가 얘를 죽이기 전에 저 상태에서 물론 컨디션은 떨어지고 출혈이 많았으니까 조금 빈혈 상태가 되고 하긴 하겠지만 가만히 뒀으면 저것 때문에 죽진 않았을 것 같아. 골반 혈관? 근데 그게 찔리진 않았겠죠?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근육도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폭파하는 그 날아오는 힘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찔릴 수 있어. 누가 유리로 이렇게 찌르면 몰라도 저렇게 압박해놨으면 충분히 멎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올 것 같아요? 기사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 성기훈이 비행기에서 돌아 나온 그게 실제로 시즌2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아 그럼 성기훈이 001번일 수도 있겠네요? 이병헌도 실제로 우승자였으니까 시즌2가 어떤 내용인지 좀 기대가 그러게요. 프론트맨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비행기를 타. 그게 너한테 좋아. 지금까지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오징어 게임 리뷰였습니다. 시즌2에서 만나요. 근데 지금 내가 뭐라 그랬지?